옛날 유대인 사회에서는 특별한 풍습이 있었어요.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삼나무 묘목을 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 묘목을 심었어요. 두 사람이 결혼할 때가 되면 그동안 자라온 삼나무와 소나무의 가지를 엮어서 하늘지붕을 만들었어요. 이 하늘지붕은 두 사람을 덮어주는 멋진 지붕이 되었답니다. 결혼식에서 신부가 하늘지붕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늘지붕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. 이 이야기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징해요.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.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함께 자라나는 결혼의 의미와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요.